패션쇼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축하 무대로 2012 슈퍼모델 선발대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열기는 뜨거워지고요. 또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는 네. 것 같죠? 아니, 근데 옷을 더 추운 걸로 갈아입었어요. 아, 열기가 뜨거워져서요. 자, 우리 자, 예, 네, 이분이 그대로 2부도 이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2011 슈퍼모델 2부에서는요. 대상 수상과 함께 또 남녀 최우수상 등 주요 부문의 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행운의 여신이 어떤 후보에게 미소를 지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2011 슈퍼모델 2부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께 슈퍼모델 부럽지 않은 몸매 가꾸기 비법과 또 스타일 연출법을 살짝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자, 선후배 예. 모델들이 함께한 시크릿 뷰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기적인 몸매, 할리우드 스타 뺨치는 패션 센스, 슈퍼모델 이윤미. 지난해 예쁜 딸을 순산하고 스키니맘 계열에 합류했는데 아니 정말 엄마 맞아요? 슈퍼모델 이윤미의 시크릿 뷰티 비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윤미입니다. 스타 모델의 등용문이자 또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한 슈퍼모델 선발대회. 모델이 갖춰야 할 조건은 뭐니뭐니 해도 아름다움인데요. 슈퍼모델들의 꿀피부와 몸매가 부러우시다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만 따라오세요.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잘록한 허리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아이 낳기 전엔 몸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몸매를 유지하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섹시미가 넘치는 11자형 복근 만들기, 일명 빼빼로 복근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지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11자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근 근육을 발달시켜야 하는데요. 이땐 기존의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트위스트 크런치가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복부 운동을 한 뒤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동반되어야지만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요즘 여성분들 아마 이 피부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찬바람에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탄력도 많이 떨어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낯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우선 가을철에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각질인데요. 각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일을 이용한 천연팩을 종종 하는데요. 이게 번거로우실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